저는 우선 이 성민이라는 캐릭터를 제일 이제 관객분들이 제일 어쨌든 좀 많이 공감을 해주시는데 초점을 좀 많이 맞췄던 것 같아요. 이게 어쨌든 제가 느끼는 감정보다는 사실 관객분들이 받아들이시는 감정이 좀더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고, 이유는 뭐 아무래도 어른이 돼서 13살에 시간이 멈춰서 어른이 돼서 돌아온 친구인데, 적정선을 잘 찾아야 했던 것 같아. 근데 그 적정선이라는 게 결국은 관객분들이 제일 공감할 수 있는 지점과 감정선이 제일 적정선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했었고, 그래서 거기에 초점을 제일 많이 맞췄던 것 같습니다. 네, 그럼 이어서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.